5장 자료구조의 기본. 원래 이 자료구조라는 것은 이제 1999년 이전에는 요게 어떻게 돼요? 한 과목이었습니다. 99년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하나의 장으로 전락을 했는데, 어쨌든 요 부분도 시험에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나온다. 아, 그 대신 양이 한 과목이었었으니까 양이 방대하잖아. 근데 그 방대한 양이 전체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나옵니다. 쉬운 거. 그러니까 옛날에 한 과목으로 나올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나오죠, 문제는. 근데 내용은 많다는 것,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어떻게 돼?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는 어떻게 돼?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두 과목 공부하는 겁니다.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는 끝났어. 여기서부터는 뭐다? 자료구조. 그러니까 두 과목을 원래 공부하는 게 셈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7개의 절로 해놨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자료구조의 개념, 뭐 기본 개념. 기본 개념. 1절이고, 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치면, 예, 여기는. 그 다음에 2절이 이제 선형구조에 대해서 나오고요. 선형구조.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비선형구조겠죠. 비선형구조. 그 다음에 4절이 검색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은 정렬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은 인덱스 및 해싱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은 파일 구조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절은 당연히 선형구조지. 당연히 시험. 별 3개, 그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구조고요. 예, 비선형구조. 이 비선형 구조 중에서도 트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렬이겠지. 당연히 정렬. 정렬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뭐, 파일 구조나 뭐, 이런 거, 인덱스 및 해싱 이런 거 하나씩, 별. 검색도 마찬가지고, 자료 구조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선형 구조에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온다. 파악하시고요. 그럼 자료구조의 기본 개념에서는 분류 있죠. 분류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자료구조의 분류. 그 다음에 자료 표현이 나오는데 자료의 표현은 어디하고 겹칩니까? 전상기 구조하고 내용이 겹치니까 그쪽에서 하자고. 여기서는 그냥 생략. 물론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한 1년에 한번 이렇게 나오니까 별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에서 전상기 구조에서 배우자고. 자료구조의 분류. 문제가 많이 나오지건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자료구조의 분류. 분류. 분류는 어떻게 나온다?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로 나온다는 얘기야. 선형구조. 여러분들이 선형구조는 뭐, 말 그대로야. 하나의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가 몇개 오는 거야? 한 개에 오는 거죠. 선형 구조다. 그래서 1대1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대1 구조. 그래서 이 선형 구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택이야, 스택. 스택. 그 다음에 큐. 그 다음에 데크. 이거 말고 뭐, 1차원 배열, 배열도 마찬가지죠. 배열. 배열도 어디에 들어간다? 선형 구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있죠.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다. 이렇게 부르는데, 연결 리스트도 어떻게 돼? 어디 들어가? 선형 구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선형 구조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 있죠. 비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는 뭐, 1대 n의 구조하고, 또는 n 대 m의 구조 있죠. n 대 m의 구조. 1대 n 구조는 트리죠, 트리. 예, 트리. 트리하고 그래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프. 그래서 이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를 구분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회 등장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나오고 또 나오니까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떻게 돼? 다음 중 선형 구조가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다음 중 비선형 구조인 것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다음 중 같은 것끼리 묶여진 것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지. 선형 구조가 아닌 것 하면 틀이나 그래프야. 그지? 답은 무조건 틀이나 그래프입니다. 다음 중 비선형 구조인 것 해도 틀이나 그래프죠. 답은. 다음 중 비선형 구조가 아닌 것 이 문제는 한 번도 나올 수가 없지. 왜? 맞는 보기가 세 개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선형 구조가 아닌 것, 다음은 뭐 비선형 구조인 것, 다음 같은 것끼리 묶여진 것. 이런 것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선형 구조서부터 이제 배워야 되겠지. 자료의 표현은 어떻게 돼? 전사기 구조에서 한다 했으니까 땡치고. 뭐부터 한다고? 예, 선형 구조에서부터 잘 배우자고. 선형 구조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확실하게 파악하자. 예, 선형 구조. 이 선형 구조, 아까 뭐뭐 있다 했어요. 우선, 뭐부터? 스태큐 데크에서부터 배우자고. 배열,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는 좀 이따 봐. 예, 뭐가 있다고? 스택이 있다 했어요. 스택.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예, Q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데크가 있다 했습니다. 데크. 오케이. 그럼 스택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면, 스택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스택이나 큐나 데크나 전부 어떻게 돼?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야. 그러니까 뭔가 담아놓는 어떻게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느 집에 있는 도구 중에 대부분 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이쪽에서 집어넣고 이쪽에서 빼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집에 있는 항아리나 밥그릇이나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서만 집어넣고 이쪽에서만 뺏은단 말이야. 그래서 스택은 뭐다? 스택은 첫째야. 첫째 스택은 한쪽에서만 입력과 출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한쪽 에서만 뭐 한다?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한다는 얘기야. 입출력을 다 한다. 또는 삽입 삭제를 한쪽에서만 한다. 이래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한쪽에서 한다. 또는 삽입 삭제를 한쪽에서 한다. 같은 얘기지.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포인터를 몇 개 두고 운영하면 포인터를 한 개 두고 운영한다. 포인터. 가리키는 지시자지. 지시자를 타 포인터라는 거 하나를 두고 운영하게 됩니다. 타 포인터 하나. 처음에는 이렇게 보통 바닥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차례대로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예,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타 포인트가 처음에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 타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켜서 어딜 가리키게 만듭니까? 이렇게 하나 증가시켜서 위에를 가리키게 만들지. 이렇게 타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키게 만들고 A가 여기 들어갑니다. A를 집어넣으라 하면 여기 들어가죠. 가리키는 위치에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탑 포인트가 역시 하나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요길 가리키게 만든 다음에 탑 포인트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B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라 하면 B가 열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역시 어떻게 돼? 탑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켜 놓고 나서 요길 가리키게 만든 다음에 탑 포인트가 C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C가 열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푸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택에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푸시 이렇게 불러. 뭐라고 불러? 푸시. 예. 그 다음에 데이터를 꺼내라 했어요. 삭제하라. 그러면 탑 포인트가 가리키는 위치의 내용을 삭제하는 거야. 그러면 탑 포인트가 가리키는 위치가 뭐야? C죠. C를 삭제하고 탑 포인트를 C를 삭제하고 탑 포인트 즉 C를 출력하고 탑 포인트를 하나 감소시켜서 여기 가리키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삭제하고 감소야. 삭제하고 감소 이렇게 되죠. 이런 걸 꺼낸다는 걸 우리가 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푸시 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예, 이건 스택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얘는 포인터를 몇 개 두고 운영한다는 얘기야. 포인터를 한 개 두고 운영한다는 거. 포인터 몇 개? 포인터 탑이라는 포인터 한 개 두고 운영한다. 뭐 탑이라는 포인터 하나. 그렇지? 예. 또는 스택 포인터다 해서 SP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SP. SP. 같은 얘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가장 먼저 들어갔어? A가 가장 먼저 들어가니까 언제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고 C가 가장 나중에 들어갔죠. C가 가장 나중에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된다? Last in, first out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ast in, 맨 나중에 입력된 놈이 first out, 맨 처음에 나온다. 그래서 LIF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구조? LIF 구조. 그래서 Last in, first out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반대로 써도 됩니다. First in, last out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뭐야? First in, last out이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얘기지. 예, 저 얘기나 저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스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돼? 맨 나중에 푼 놈을 가장 먼저 먹게 돼 있어요. 파먹는 사람 빼고는. 예.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서는 집어넣기만 하고 이쪽에서는 빼기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포인터가 몇 개 두냐면 포인터를 얘는 두 개를 둡니다. 그래서 삭제 포인터를 프론트 포인터다 해서 F다 이렇게 얘기하고 삽입 포인트는 리어 포인터다 해서 R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에 A라는 데이터를 삽입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리어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야. 즉 리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다가 A라는 데이터를 삽입하고 리어 포인트 하나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어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키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사입하라 그러면 리어 포인트가 여길 가리키고 있으니까 요 위치에다 B를 집어넣고 리어 포인트 하나 증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삭제하라 그러면 삭제 포인트는 당연히 프론트 포인트니까 F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의 내용을 삭제하고 A를 삭제하고 프론트 포인트 하나 증가 이렇게 되죠. 별거 아니지? 그러면 딱 보았을 때 얘는 이쪽에서는 뭐만 해? 입력만 하죠. 이쪽에서는 입력만 하고 이쪽에서는 출력만 한다. 즉 이쪽에서는 뭐만? 삽입만 하고 이쪽에서는 삭제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는 한쪽에서는 뭐를 하고? 삽입만 냈다 하고 다른 한쪽 있죠? 예, 다른 한쪽에서는 출력만 내리한다. 예, 출력만 내리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포인터를 이게 첫 번째라면 포인터는 몇 개 두고 운영한다? 포인터는 두 개 두고 운영한다. 두 개. 하나는 리어 포인터죠. 응? 리어 포인터. 하나는 프론트 포인터야. 프론트 포인터. 그죠? 그래서 리어 포인터와 프론트 포인터 두 개를 두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F와 R 두 개를 두고 운영한다는 것 확실하게 명심하시고요.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가 처음에 들어왔어? F가 처음에 들어왔죠? F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F가 처음에 빠지게 되지. A가 참. A가 처음에 들어오고 A가 처음 빠지게 되니까 이건 뭐라 하냐면 First out. First in, first out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예. FIF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즉, 가장 먼저 A가 삽입되고, 또 가장 먼저 A가 삭제되기 때문에, first in, first out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는, last in, last out이다. 이렇게 얘기해. 똑같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요런 구조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명심하셔야 되지. 예. Q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데크는 뭐냐면 데크는 이렇게 돼 있어. 데크는 역시 그래서 이쪽에서도 삽입이 되고 이쪽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삽입이 되고 이쪽에서 삭제가 되죠. 양쪽 끝에서 전부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구조다. 그런 얘기야. 양쪽 끝에서 전부 삽입과 삭제가 된다. 그래서 얘는 양쪽에서 입출력이 일어난다. 양쪽에서 양쪽 끝에서 입출력이 돼. 끝에서 입출력. 양쪽에서 입출력이 된다. 응? 양쪽 끝이라니까. 양쪽에서 입출력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얘는 포인터가 역시 몇 개 두고 운영해? 두 개. 포인터는 몇 개 두고 운영한다? 포인터 두 개 두고 운영한다. 두 개.
두 개. 레프트 포인터와 라이트 포인터지. 그죠? 라이트. 그래서 이쪽에 포인터는 레프트 포인터입니다. 그죠? 이쪽에 포인터는 라이트 포인터야.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다 그래서 레프트고 이건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라이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 라이트 포인터 하나를 가지고 입력과 출력을 다 하고요. 이쪽에서도 어떻게 돼? 레프트 포인터 하나를 가지고 입력과 출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Q를 두 개 합쳐놓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블 엔드 Q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 Q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예. 더블 엔드 Q다. Q 두 개를 합쳤다는 얘기지. 별거 아니죠? 네. 이건 뭐 FI, F1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양쪽에서 이렇게 하기. 예, 입력과 출력을 다 하니까. 그럼 출력 제한 데크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셀프다 이렇게 불러요. 출력 제한 데크. 출력을 제한한 거야. 출력 제한. 응? 셀프. 자. 입력 제한은 뭐냐면 스크롤이다. 입력 제한. 스크롤. 스크롤이다. 이렇게 불러죠. 그러니까 출력 제한이라는 얘기는 한쪽으로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출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입력은 양쪽에서 일어나는데 출력은 이쪽으로만 이루어지지. 그럼 이 라이트 포인터는 입력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예,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 뭐가 많을 때? 입력이 많을 때는. 그 다음 출력 제한은 맞아. 입력 제한은 뭐냐? 출력은 양쪽에서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일어나고 입력은 이쪽으로만 일어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입력 제한 데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스크롤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 예, 뭐 이렇게 설명해요. 뭐 포인트 타입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데 한쪽에서만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구조를 뭐라 하느냐? 스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예. 마찬가지야. Q도 예, Q도 한쪽에서는 입력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출력만 하는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그죠? 예, Q다 이렇게 얘기야. 데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꼴로세요. 이렇게 이 포인트는 한 개에서 사용한다면 이러면 틀렸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첫 번째가 그게 이제 가장 많아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 있죠. 이 스택 구조를 이용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이용되는 곳. 스택 구조가 이용되는 것. 그 다음에 Q 구조가 이용되는 것. 그렇죠? 이용되는 곳이야, 이용되는 곳. 아는 곳. 그러면 스택 구조를 이용하는 곳은 어디냐면, 우선, 함수 호출시나 부프로그램 호출할 때, 그죠? 서브 프로그램 호출할 때, 함수 호출시. 호출시. 그렇죠? 또는, 뭐, 부 프로그램 호출시 또는 서브 프로그램 호출시 호출시 뭐를 복귀 주소 있죠? 어차피 어떻게 돼? 함수를 호출했으면 그 함수를 수행하고 나서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 주소를 어떻게 스택에다 포시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사용하고요. 그다음 인터럽트 분기시도 마찬가지야. 인터럽트 분기시. 인터럽트 분기시도 역시 뭐를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얻다가 스택에다 푸시하고 갔다가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해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영주소 연산시. 연산시.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산기 구조에서 배우겠지만 영주소는 어떻게 돼? 주소가 없단 말이야. 뭐만 있어? 오퍼레이션만 있고 오퍼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만 있을 때는 묵시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스택을 가리키죠. 그래서 연산시 또 많이 사용합니다. 스택을. 네 번째인데, 네 번째. 그 다음에 역플릿이 연산시. 역플릿이 운행시. 운행. 운행에도 역시 어떻게 돼? 예, 많이 사용한다. 스택. 아, 이때 뭐 사용하나, 이때? 다. 이때 스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Q를 이용하는 곳은 어디냐면, Q. 수풀을 운영할 때, 수풀. 수풀. 그러니까 프린트 수풀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는 어떻게 돼? 역시 어떻게 돼? Q를 사용하게 되죠. 왜? 먼저 인쇄해달라고 한 놈 먼저 인쇄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 첫 번째 인쇄 누른 사람은 첫 번째
그래서 인쇄를 다섯 번 눌러서 다다다다. 그러면 순서대로 인쇄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프린트 수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당연히 무슨 형태를? Q 구조 형태를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 스케줄링 할 때 있죠. 운영 스케줄링. 어디서 많이 배웁니까, 이런 건? 스케줄링은 어디서? 이제 운영체제에서 배우겠지만, 이 운영체제일 때 순 Q 얘기 많이 합니다. 다단계 피드백 Q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줄링 할 때도 당연히 뭘 사용한다? Q 구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이런 거나 이런 거는 Q 형태를 이용하고, 이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뭐를 이용해? 스택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죠. 다음 중 뭐 스택을 이용하는 곳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스프리나 스케줄링 찍으면 되죠. 운영 스케줄링. 또는 Q 구조를 이용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역시 스프리나 운영 스케줄링 고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 데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무슨 게 있다 그랬어요? 배열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 배열.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연결 리스트라 했습니다. 연결 리스트. 리스트. 네. 그럼 이런 배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돼? 예, 선형. 선형 구조다. 이렇게 돼. 선형 구조. 또는 축차 구조. 축차. 그죠? 또는 밀집 구조다. 예? 예, 같은 얘기다. 다. 밀집 구조. 그 다음에 순차 구조다. 그래서 다 이 구조를, 배열 구조를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돼? 역시 선형 구조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연속으로 같은 형태의 기억 공간을 잡아놓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렇게. 그죠? 예, 연속으로 잡아놓고, 이제 여기가 기준이라 했으면, 여기가 기준 K라 했으면, K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갖고 억세스하는 방식입니다. 여긴 K 플러스 1이 되죠. 여기는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긴 K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긴 K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기억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돼? K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준 위치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갖고 억세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억 공간을 할당해서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배열 구조다, 또는 축차 구조다, 또는 밀집 구조다, 이렇게 한다.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러분들한테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잘 나오지는 않는데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의 로드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앞에는 뭐? 앞에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가. 뒤에는 포인터가 들어가는 거야, 포인터. 그렇죠? 포인터. 그렇죠? 링크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연결시키게끔 만들어놔. 그렇죠? 찾아다니게끔 만들자, 이렇게. 이렇게 찾아다니게끔 만든 방식을 우리가 연결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구조하고 이 구조의 차이가 뭐냐면,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차례대로 A란 데이터, B란 데이터, 뭐 C란 데이터, D란 데이터, 뭐 E란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고, 얘도 여기는 A가 들어가고 여기는 B가 들어가고 여기는 C가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0번째에 있었어. 이건 50번째에 있고 이건 280번째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50번째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 순차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그죠? 여기는 280번째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고 여기는 널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와 이 구조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선은 첫째, 얘는 기록 밀도가 1이단 말이야. 기록 밀도가 얼마다? 기록 밀도가 1이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기억 공간이 있다 없다? 낭비되는 기억 공간이 전혀 없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기록 밀도가 1이 아니죠. 기록 밀도가 1이 아니다. 1이 아니다. 오케이. 예. 얘는 기록 밀도가 1이 나오지만 낭비되는 기억 공간이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요만큼씩 기억 공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인터 공간만큼 기억 공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기록 밀도가 1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액세스 속도가 빠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지만, 액세스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다. 예, 빠르다. 얘는 뭐 하나? 이 더셈오프란 동작 한 번을 가지고 해당 위치를 억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억세스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왜? 낭비되는 기억 공간이 없고 또 떨어진 거리도 없기 때문에, 떨어진 기억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하면 그 원리가 딱딱 들어맞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세 속도가 빠르죠. 얘 같은 경우는 억세 속도가 느립니다. 억세 속도가 느리다. 이게 가장 큰 차이야. 즉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 A라는 데이터를 찾고 B라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 A라는 데이터를 다시 어떻게 돼? A라는 데이터에서 이 포인터 값을 다시 메모리 어드레스 레이터에 집어넣고 다시 추적을 해야만이 다음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억세 속도가 상당히 느리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강점이다? 단점이다, 참. 얘는 삽입 삭제가 어떻게 힘들다. 삽입 삭제가. 삽입이나 삭제가 어떻게 돼? 어렵다, 이런 얘기야, 어렵다. 자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위치에 H라는 데이터를 삽입하라 했어. 요 두 번째 위치에다가 여기에다가 H라는 데이터를 삽입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요 데이터 뒤를 밀어야 되죠. 요것도 뒤를 밀고 요것도 뒤를 밀고 요것도 뒤를 밀고 그 다음에 H라는 데이터가 여기 삽입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삽입이 상당히 어렵다. 물론 삭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삭제되면 C라는 데이터 앞으로 와야 되고 D라는 데이터도 앞으로 E라는 데이터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순차 구조가 맞게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삽입 삭제를 할 때 어떻게 돼? 자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돼? 예, 곤란하다. 삽입할 때는 뭐 어느 정도 2분의 n 플러스 1 정도의 자료 이동이 있게 되지. 삭제는 2분의 n 마이너스 1번의 자료 이동이 있게 됩니다. 대충 뭐 이렇다 하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삽입 삭제 시 어떻게 자료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삽입 삭제가, 삽입이나 삭제가 간편하다. 얘가 간편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여기에 new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new. 그렇죠? 여기에 뭐 d가 있는데 d를 b, a 다음에 삽입하라 했어. 이게 150번지에 있습니다. 150번지. 그러면 요 D를 A 다음에 삽입하라 했으니까 이 A를 여기 150으로 만들고 얘는 여기다 50이라고 해보면 되죠. 그럼 이게 여길 가리키는 게 아니라 150번지로 가려니까 1, 2 가리키죠. 얘는 50번지로 가려니까 12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뭐 하나 없이, 자료 이동 하나 없이 해당 위치에 자료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 삭제가 간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1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고 그래요. 얘도 어떻게 돼? 이런 거는 뭐라래, 이런 건. 예? 단일 연결 리스트다. 링크드 리스트다. 이렇게 부르죠. 예. 환영이 있어요, 환영. 맨 끝에다가 첫 번째, 저 데이터에 주소값을 여기다 이렇게 100을 집어넣으면, 이건 환영이 되죠. 뱅글뱅글 추적합니다. 그죠? 끝이 없어. 예, 뱅글뱅글뱅글 계속 돌지, 그치? 예. 데이터 없는 걸 찾으라면 어떻게 돼?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 물론 여기에 포인터를 두 개, 이중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전부 앞에다가 또 포인터를 집어넣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중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포인트는 전 노드를 가리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중도 어떻게 돼? 이중도 환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역시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죠. 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시험 문제는 뭐 요거 많이 나온다 그랬어. 뭐? 예. 그러니까 우리 밀집 리스트하고 연결 리스트의 이 특징 문제 있죠. 예, 특징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온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돼? 스택, 큐, 데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